네, 안녕하세요. 리얼들입니다. 네, 오늘은 대리운전 뉴스. 네, 오늘의 대리운전 뉴스입니다. 오늘 대리운전 뉴스는 카카오 모빌리티 관련된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그 통신 그 단절 문제. 지난해 KT에 뭐 통신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에 따라 어떤 변상에 관련된 그런 뉴스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그 비가 예보를 잠깐 보면서 그런 뉴스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네, 카카오 모빌리티 매각 논란에서 이것이 불거지자 집단 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노조에서 네, 김범수 대표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뉴스고요. 매각이 이제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카카오가 모빌리티를 사모펀드에 매각하려는 움직임이 관측되는 가운데 이에 대해 반대하는 카카오 노동조합이 집단 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네. 서승욱 카카오 노조 지회장은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이사조차 매각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모르쇠를 일관하고 있고, 남궁훈 카카오 대표 역시 매각과 관련한 공식 입장에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직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카카오는 지난 15일 조회 공시를 통해서 카카오는 카카오의 주주 가치 증대와 카카오 모빌리티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지만 매각설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지난 2017년 카카오에서 물적 분할됐으며 현재 대리운전, 내비게이션, 주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티가 주력인 서비스다. 카카오는 카카오 모빌리티 지분 57.5%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며 TPG 컨소시엄은 약 24%, 미국계 사모펀드 칼라일은 6.2%를 보유하고 있다. 네. 저희 대리운전 기사님들은 카카오로 주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요거는 아주 좀 약간 민감한 뉴스입니다. 요거에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 바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신 장애 때문에 대리운전 일을 못해서 손해를 봤던 분들이 계셨죠? KT. 지난해에 2021년 KT 통신장애 때문에 그와 관련된 뉴스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통신장애 배상 기준이 3시간에서 2시간,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것이 적절하다, 뭐 여전히 비현실적이다라는 내용이고요. 기사 내용을 보시면 방통위 통신사사의 이용자 피해 규제 강화 위해 약관을 개정했고요. 배상 기준이 3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되고 기준 금액도 6배에서 10배로 확대되었답니다. 그다음에 장애 고지 및 복구 시간 해외 사례,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해서 실효성 없다는 지적도 있고요. 장애 시간 기준 배상이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내용입니다. 초고속 인터넷 및 이동전화 서비스 제공이 연속 2시간 이상 중단이 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해당 서비스 장애 시간 요금의 10배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저기고, 예, 이동전화. 연속 3시간 이상에서 연속 2시간 이상이면 배상을 받고, 배상 기준 금액도 8배 상당에서 10배 상당으로 받겠답니다. 참고하시고요. 요거는 만약에 또 비슷한 문제가 생기면, 통신사에다가 요구를 하면은 될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월요일부터 날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 날씨죠. 이건 윈디 어플이고요. 간략하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월요일날, 밤부터, 오전부터 계속 비가 오네요. 네. 계속 비가 오고, 화요일날에도 계속 비가 오고요. 밑에 보시면 여기 날씨가 이렇게, 네, 강수가 여기 비라고 나오시죠? 비가 있습니다. 비가 없는 거는 요 시간에는 비가 없는 그 시간이죠. 여기는 비가 안 오는 거고, 오늘 일요일은 비가 안 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월요일 새벽부터 비가 조금씩 내리네요. 네, 비가 내리고 있고요. 비가 계속 옵니다. 계속, 예, 수요일까지. 수요일 아침까지 계속 비가 오고요. 참고하십시오. 이건 정확한 건 아니고요. 이게 실시간으로 또 바뀌니까. 근데 대략적으로 보시면은 비가
자, 계속 옵니다. 목요일까지. 그 다음에 금요일까지. 금요일까지 계속 비가 오는 걸로 돼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네, 수요일 잠깐 낮에 빼고, 이번 주는 수중전이다. 네. 수중전이다. 수중전. 네. 수중전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운동화는 안 신고요. 운동화는 신으면 안 되고 이제 구두도 당연히 법인기사가 아니기 때문에 구두도 아니고 눈에 잘안 띄는 그런 크록스 같은 거, 방수가 되는, 이렇게 물이 잘 빠지는 크록스 같은 것을 신고 출근할 거고요. 이거는 뭐, 고객분들 거의 신발에는 신경 안 쓰시더라고요. 네. 제가 대리운전을 몇년 해봤지만, 고객분들은 신발을 거의 신경 안 쓰십니다. 왜냐면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복장은 신발을 거의 신경 안 쓰시더라. 네, 참고하십시오. 네. 아무튼, 비 오는데 안전운전 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